하시죠. 주진 의원님 하시죠. 예. 아니,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 이용해서 할게요. 그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지금 특수활동비가 일선에 내려갈 때는 세부 항목이 지금과 달리 지금 사용된다고 하고 계시는데, 수사라는 게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제 같은 여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뭐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용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 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네, 그 정도 듣겠습니다. 네. 아까 민주당 입장 들어보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가정적인 질문은 허용된다는 것 같은데, 저도 가정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수사와 상관없이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시고 나서 배우자가 검찰청 직원을 시켜서 업무 추진비 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일제 샴푸 같은 것도 관사에 배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청 직원이 언론에 폭로를 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어요. 업무 추진비 쓴 것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민 혈세인데 만약에 들통났다면 사과하고 국고에 반납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런 내용도 수사 중이면 후보자로서 답변이 신중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가정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의 대응이 여전히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 개인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검찰 전체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몇 문장으로 항상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봉투 수사했거나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이정섭, 강백신, 김영철, 어미준, 박상용 검사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연일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 나오는데 개인이 입장을 내서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대검 차원에서 팩트체크해서 반박할 건 반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검사, 저번에 위증교사했다라고 탄핵소추 결의안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 날짜에 아예 장시호 씨랑 만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검에서 팩트체크해가지고 그날 출정기록 없고 쪼그쪼그 해서 사실관계를 다 명확히 밝혔으면 그냥 끝날 일을 저희가 구치소까지 가서 팩트 다 확인하고 나서야 그날 둘이 만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 아들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다 이렇게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아들이 생일인 날짜에 김영철 검사는 대검에 근무했고 그 다음에 그 구치소에서 출정 간 곳은 특검 사무실이에요. 특검 사무실은 대치동에 있고 대검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팩트체크가 쉽습니까? 그날 특검 사무실에서 누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대검에서 김영철 검사의 출입기로 뻔히 나옵니다.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건 개인정보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팩트체크를 국회에서 의혹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뒤로 빠지고 팩트체크를 정확히 안 하고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반박을 하니까 의혹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나머지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서는 도저히 제어가 되기 어려운 중대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아주 비상적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되는 것은 전 굉장히 검찰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저는 네. 아주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 네, 김현미 의원님. 네. 지금 의원님 질의 자체는 매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요구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질문대로 답변 내용 무시하고 어떡해요? 의사 들어보세요. 좀 그만 좀 대변하세요. 그렇게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 지금 변호해야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의사 무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청문회인데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드는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시간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보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하는 행위입니다.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것을 조직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것을 해맑게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답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이고 매우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매우 강도 높은 질타를 해주셔야 되고 사과를 받아내셔야 잠깐, 됩니다. 잠깐 이게 발언, 지금 정치적 잠깐 발언 정지해 주세요. 중립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는 잠깐 발언 정지해 주세요. 자. 자, 의원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위원장한테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싸움의 시작이 끼어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장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경고를 특히 많이 받는 송석진 의원님 같은 경우 경고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경고하냐? 뛰를 수도 있고. 그래서 끼어들기부터 모든 사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용민 의원님 발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실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네, 계속하세요. 그럼 마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검사의 위법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여당이라면은 정신 나가지 않은 여당이라면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털 건 털어라. 억울하면 국회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뒤에서 대응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 물론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으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조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왜 예단하고 후보자가 옳다 그러다 답을 합니까? 그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답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말라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국회가 조사 중인 탄핵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가 나와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후보자님? 예. 네.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결로 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헌법 4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해라. 그래서 다수가 되기 위해서 그게 총선 때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당, 소수당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에서 했어요. 헌재에서 인용까지 됐죠. 그때 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에 가서 국회의 탄핵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검사가 뭐라고? 탄핵하면 안 됩니까? 탄핵조사 청문회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불법적으로 의결도 없이 한 겁니까? 대통령도 가끔씩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가끔씩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라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검사도 대한민국 수많은 부처 공무원 중에 한 명이에요. 검찰만 특별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위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정공무원이죠. 후보자님? 예. 검사는 행정공무원이죠? 예,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예, 행정공무원은 맞지만 준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검사들의 주장이에요.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공무원이에요. 판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검사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김영철 검사나 등등 한 것을 만약에 기재부나 행안부나 노동부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거기는 100% 징계입니다. 검사는요,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얼마나 많이 그동안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검찰도 스스로 더 조심하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그런 자세로 바뀌는 것이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 국회라니까요. 검사가 대통령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개념이 아니라 다 똑같이 잘못하면 탄핵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주진우 의원을 줘야 됩니까? 누구를 줘야 됩니까? 주진우 의원, 네, 그러면 3분간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다 국민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무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재판관들조차 만장일치로 이거 탄핵소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정까지 9개월 걸렸고 9개월 동안 국민 혈세로 다 검사 월급은 나가면서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도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답변했던 것은 제가 요구한 건 단 하나입니다. 사실관계에 팩트체크를 해서 팩트체크 된 대로는 발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관계에서 아니 그게 어떻게 조직적인 대응입니까? 개인이 어떤 조직에서도 국회나 국회든 자, 어디든 김용민 의원님도 발언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네, 발언하세요. 예, 국회든 검찰이든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사실관계에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자기 이름 걸고 그 억울한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우리가 무슨 성명을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구치소에서 출정해서 어느 검사한테 조사받았고 이런 것들이 팩트체크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까 김영철 검사 제가 예를 들었죠. 그거야말로 구치소 가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 코미디 같은 내용이에요. 버젓이 민주당이 의결했던 탄핵소추 의결서에 날짜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해당 날짜에 장쇼 씨랑 김영철 씨가 김영철 검사가 만나질 않았잖아요.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일 파티 했다고 뭐 사진을 보여줬니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네. 위원장한테. 제가 지금 김용민 의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봤니 안 봤느니 증언을
증언이 뭐 신빙성이 있니 없니 했지만 결국 팩트가 밝혀진 건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김영철 검사는 서초동에 있는 대검의 그 생일 파티했다는 그 날짜에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니 장시호 씨가 출석한 것은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이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가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는 특검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특검 사무실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국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아 이거는 헛다리 짚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절차를 중단하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국회가 하는 것은 다수결로 의결하면은 억울한 사람 다 만들어도 되고 뭐 탄핵소추해가지고 다 기각돼도 되고 다 그런 것입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자, 보세요. 우리는 탄핵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법사위로 회부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그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회부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의결된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결이 잘못됐다라고 발언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취소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아요. 하나마나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이 의결 자체를 번복하자고 해서 번복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은 발언을 하는 건 자유일 수 있으나 발언이 받아들여지지